안녕하세요. 5월 27일 금요일 영어식 사고로 익히고 체득하는 네이버 오늘의 회화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영어식 사고 체득 훈련을 계속해 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디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어진 방법을 가지고 꾸준하게 연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단어 몇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for입니다. for는 기억나시죠, 이제? 예. 화자가 말하면서 동작을 하면서 쳐다보는 방향. 그것이 for죠. 그건 다양한 의미가 이 for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 아시겠죠? invitation입니다. invitation은요, 이는 안으로잖아요. 그래서 invite는요, 불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invite는요, 안으로 불러드리는, 사람들을 안으로 불러드리는 모습. 이것이 invite입니다. 여기에서 명사가 돼서 invitation이 된 거죠. invitation. A의 액센트 있는 거죠. 그래서 invitation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search입니다. 네, search는요, so와 함께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죠. 한번 살펴볼까요? 네, so는요, 여기 예문처럼 Jack is so nice 이렇게 형용사를 강조할 때 그렇게 좋은 상태, 그렇게 nice해 Jack이 있네, 그렇게 nice한 상태로 그죠? The pizza is so delicious. The pizza가 있네. So delicious한 상태로 그렇게 맛있는 상태로 네. 반면에 search는요 명사와 함께 쓰인다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Such Jack is such a nice guy. 그죠? Jack is so nice나 뭐 같은 말인데요. Jack is such a nice guy. Search 다음에 예. 명사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 명사가 올 때에는 search 이렇게 오고요. 우리가 이렇게 외웠죠. search, 뭐 혁명 이렇게 외웠는데요. 예, search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This is such delicious pizza. 예, 이것이 있네. 그렇게 많은 delicious한 피자로. 그죠? 그래서 search 다음에는 이렇게 어가 관사 안 오더라도 명사가 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get입니다. 이 get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강의 들으면서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그림이 이제 그려지시죠, 그죠? 개울가에서 예, 물고기 잡는 모습이요. 예, 움직임이 강조되는 거죠. 또 여기 come 그냥 지나쳤는데 이 come은 뭐죠? 예, 청자와 화자가 공통의 장소 로 다가가는 그림이죠. 그죠? 그래서 만나는 그림이 come입니다. 네, 그 다음에 of요. of는 뭐죠? 네, 소속, 분리될 수 없다라는 글이죠. 그래서 a lot이 많은 상태가 분리될 수 없는 거에 그래서 사람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되겠죠. 자, out요. out은 예.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개념이 out입니다. 그래서 out을 생각하실 때에는 in을 머리에 떠올려서 안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social입니다. 네, 이 social은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모이면 사교도 되고 그죠? 친목도 다져지고 어울리게 되잖아요. 친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들을 연결한다는 의미가 소셜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미디어 이런 것들도 이 소셜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미디어 살펴볼까요? 예, 미디어는요. 이처럼요, 다양한 그 인터넷, 텔레비전, 라디오, 매거진, 뉴스페이퍼, 예, 이런 다양한
언론 매체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미디어라고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셜 미디어, 사람과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매체, 이것을 소셜 미디어라고 표현하고 있죠. Forget입니다. 예, forget, forgot, forgotten이죠. 그래서 forget은요, get은 뭐죠? 예, 얻은 거잖아요. 획득한 거잖아요. 획득한 것을 앞으로 집어 던지는 동작. 그래서 잊어버려다, 이래 얻은 것을 던져버리는, 그래서 잃어버린, 잊어버리는 것을 forge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꼭 있다라고 하면서 그림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get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이 work는요, 원래의 형태를 잘 유지하면서 일하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예, 요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형태를 잘 유지하면서 일하는 개념, 이것이 워크라는 거를 그림으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s요. 이 as는, 같다라는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명하자면, 그래서 앞에 것 이야기한 거요. 그러니까, you worked. 그것을 추가 설명해 보자면, PR manager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you worked와 뒤에 나오는 as 뒤에 나오는 PR manager가 같다라는 개념입니다. 네, hope요. hope와 wish 구분하는 거 어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죠. 예, 그래서 어떤 노력으로 그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hope를 쓰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바랄 때 wish를 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구분해서 hope와 wish를 사용하시면은 혼동 없이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go입니다. 이 go는요, 그 화자와 청자에서 멀어져 간다는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go는 멀어져 갈때 쓰는 거고요. come은요, 공통의 장소나 그 상황 속으로 다가가는 거죠. 예. 화자가 다가가는 그림. 그래서 화자와 청자와 만나는 그림이 come이고요. go는 화자에게서 멀어져 간다는 그림입니다. 네, 단어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았는데요. 자, 본문을 함께 해볼까요?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해석하지 않아도 되겠죠? Thank you. Thank you 하면서 쳐다보는 방향은 the invitation입니다. It's, 그것이, it's는요, invitation, 이 되나요? 아니겠네요. 거시기가 있네. 그죠? 거시기가 있네. 그러니까 말을 꺼낼 때, 지금 꺼내는 이야기인데요. Such a nice shop. 그렇게, 그죠? A nice shop으로 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요 it는 지금, 이 장소, 상황을 막연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Sean. Thank you. 쳐다보면서, 에, 방향은 coming, 다가가는 거야. 다가가는 거는 지금 만난 거잖아요. 그죠? 예, 화자와 청자가 만났기 때문에 come을 썼다는 거, 그림으로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Wow, there are a lot of people here. There are. 예, 이 there는, T-H-E-I-R과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더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거시기가 있네. 네, a lot of people이 here 여기에. How did you get the word out? 어떻게 했니 너? get 하는 걸. 그죠? get 하는 것은 뭐죠? 이렇게 일단은 획득하는 거죠. 너 어떻게 획득했니? 그죠? 뭐를요? the word가 out하도록. 그러니까 말이 말이죠. 이 말들이 아웃하도록 어떻게 겟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문을 내다, 그죠? 소식을 알리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바깥으로 겟하는 거니까 소식을 알리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면 금방 의미가 들어오죠. I used social media and email. 나는 사용했지. 소셜 미디어, 네, 아까 그림에서 봤죠? 소셜 미디어, 그죠?
an email, 이메일을 사용했다 이거죠. 예. Oh, I forget. 내가 forget, forgot. 아, 내가 forget 했네. 그죠? 무엇을요? that을 했다 이거. 대신 뭐냐면 영어식 사고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요. 그 대신 뭐냐면 너가 work 했다는 거야. 그죠? 자, 그거를 추가 설명해 보자면 그 work 한 것이 같은 게 뭐냐면 a PR 매니저야. PR은 뭐죠? 홍보하는 거, 홍보, 그죠? PR 것은 PR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그런 뜻인가요? 네. PR manager. I hope, 내가 바라건대, your business가 go well 하기를, 그죠? 네, go well. business가 단수로 취급이 돼서 go에 es가 붙었네요. 그래서 goes well. 네, 잘 나가다. 이런 표현이죠. Thank you. 네, 전체 본문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It's such a nice shop. Thank you for coming, Sean. Wow, there are a lot of people here. How did you get the word out? I use social media and email. Oh, I forgot that you worked as a PR manager. I hope your business go well. Thank you. 네,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시면서 verbal language, verbal memory, 단어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림을 그리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면 예, 띵동 된 겁니다. 성경 말씀에 As a door turns on its hinges, so a slugger turns on his bed 라는 표현이 있네요. 예, 자, as 추가 설명해 보자면 문이 도는 거죠. 예, 접촉해서 Its hinges, hinges는 경첩, 예, 돌쩌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이 경첩을 따라서 계속 돈다는 거죠. 그렇게 a sluggard, 예, sluggard는 게으름뱅이를 말합니다. 게으름뱅이가 turns, 돈다 이거죠. 접촉해서 그의 침대를 접촉해서 뱅글뱅글 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이 문이요 힌지를 따라서 돌 때 가장 바쁘죠, 그죠? 하루 종일 바쁜 게 사실 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냥 뱅글뱅글 그 자리 제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 바쁘기는 하는데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그것을 sluggar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비전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면 어떨까요? 네. 페이스북 밴드 유튜브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예,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요 공유 예, 꼭 잊지 마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ake care.